쪽박 여시시면 대박 치면 쪽박처럼 엄청난 차이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를 재밌게 왔지만 나 한벽이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은 광안의 무대가 날아갑니다. 본게임의 쪽박팀은 최초의 강한의 도전이고 정말 그리고 강한의 단골 손님이었던 SK텔레콤 팀원이 얼마만에 잡은 기회입니까? 이게 기회예요. 네. 단골 손님이었지 단골이었지 단골 끊은 장점이었어요. 주인도 기억 못하는 단골이에요 지금 SK텔레콤. 지금 주인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떠나서 우승하고 싶을 거예요. 아,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광안의 티켓이 걸려있어요. 플레이오프 에이스 결정전 시작됐습니다. 맵은 플러스형 박찬수와 김태경 카드입니다. 박찬수는 한시였고요. 김태경은 장수입니다. 네, 정말 경기 양상이 일반적으로는 맞고 맞고 또 맞고 김태경 선수가 이기느냐. 네, 그리고 김태경 선수를 속이고 박찬수 선수가 자신의 노림수를 끝내냐. 위치 역시 새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김태경 선수가 만약에 멀티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네. 그런 위치예요. 오버로드도 한 번에 가고 진짜 아 영웅이나 역전이나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평소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이 한 몇억 배는 될 거예요 지금. 아, 아 그럼요. 자,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말 마지막에 막 6연승 7연승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스파킷인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작은 기적 본인들이 그려왔던 네. 그 기적까지는 안 되고 그냥 중간에 뻥 풍선 터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을 볼 때 이제는 야 온게네 스파케지가 역시 이 자리까지 올라올만 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번 한 경기 지게 되면 그저 상대팀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에 그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김태경은 이적 왜 이제 SK텔레콤 그 명문팀에서 김태경을 딱 찍어서 2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네. 그 데려왔는지 그 가치를 인정해 그 증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시작 김태경 선수가 나쁘지 않죠. 정차 혹시라도 또 막 7시간 딱 11시간 딱 1시간이 되면 굉장히 늦고 역시나 적어도 프로토스에서는 프로토스가 조금 더 약자의 위치죠.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면서 경기를 하는 쪽인데 김태경 선수 일단 정차는 지금 상당히 좀 좋았네요. 네. 그러면서 박찬수 선수는 확장기 가져가고 있고요.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스포닝 없으니까 바로 넥서스 과감하게 바로 들어가죠. 네. 일반적으로 저그가 나오는데 프로토스 대결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상대는 김태경입니다. 저그 제일 잘 잡는 선수예요. 위치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빠른 정찰로 저그 멀티하는 거 확인하고 바로 더블 넥서스. 말씀하신 대로 출발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김태경 선수. 이야 이거 김태경 선수 최근에 이재동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가 장기전에서 소위 말하는 귀찮은 유닛들 다 모아놓으면 하이테플러, 커세어, 다크 리버 이런 귀찮은 유닛들을 하나하나 모아뒀을 경우에는 박찬수 선수가 일반적으로 쭉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속이는 노림수를 주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박찬수 선수가 끌려다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얘기만 김태경 또 예전에 마지원 잡았을 때처럼 갑질이랑 또 명승부 나오는 거예요. 길이길이 기억될 명승부 나오는 거예요 김태경. 네, 또 파일로 하나 지어주겠죠. 일단 박찬수 선수가 조금 더 시작이 기분 나쁘죠. 네. 좋지 않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정찰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끔찍할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더블 넥서스 빌드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없었고 이런 파일런 견제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매너 파일런 플레이를 근데 빠른 정찰 한 방에 찾고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어요. 김태경 선수에게 어떻게든 장기전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끌고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박찬수 선수가 때가 되면 바로 쳐버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멀티 위주이긴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 맵에 맞는 어차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인데 굳이 다른 생각하기보다 이 자원을 활용하자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저 풀업을 잡고 나서 자신이 뭘 할지 정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겠습니다. 한마당 돌아가고 있고요. 해체를 세 개째 지었습니다. 김태경도 오늘 그 최적화기 위주로 돈 낭비 없이 시간 낭비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난하게 커세어 뛰면서 상대 보고 다크와 하이템플러로 가는 김태경 선수의 정말 거의 뭐 전용 빌드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순으로 밟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맵에 따른 조금 다른 리버라든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까지 양 선수 모두 다 그냥 힘만 키워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태경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진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크로 뭐 보통 시간을 끄는 선수인데요. 네. 김태경 다크 싸워줘야 돼. 앞선 경기에서 그냥 소위 그 날빌의 이승훈에게 그냥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좀 자존심이 구겨진 상태거든요. 여기서 쩍쩍 펴야 돼요. 다리미를 피듯이. 네. 드래곤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오버로드를 뺄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 태클을 보기 위해서 오버로드 한 마리를 희생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죠. 박찬우 선수. 일단은 커세어를 확인했죠. 예, 그런데 이 지금의 위치는 커세어 다크로 시간을 끌기에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다크 템플러의 그렇게 뭐 유무가 다른 벨비에서는 조금 활용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단 로버틱스까지 같이 커세어와 리브로 막으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수술을 밟아 나가겠다는 건가요? 네. 그 로버틱스까지는 갖고 모습을 이제 확인해야죠. 어떻게 봐야 돼요. 쭉 올라가면 곧 확인됩니다. 네. 네. 참 이게요. 벨비 위치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로버틱스가 다른 적에 숨겨지게 되면은 리버가 먼 적에서 오는 동안에 너무 오래 걸려요. 게다가 셔틀 생산하고 리버 생산하다가 히드라에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진 로보틱스라면서 어차피 뭐 초반에만 끝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그렇죠. 김태균 선수의 생각이네요. 네, 괜히 무리하게 숨기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원래 생각했던 위치 하나 만들면서 보더라도 운영으로 장기전으로 승부를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서로 웬만한 헥스테크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커서까지 나오면 김태균 볼 거 다 보죠. 뭐 히데라전 찍고 뭐 이거 레어가고 또 확인합니다. 정말 프로토스의 빌드 중에 가장 어려운 또 커세어 리버를 선택을 했고요. 예, 상대방의 커세어 리버를 확인했으면 박찬수 선수는 미네랄 멀티까지 하나 더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러커 빨리 나와서 뭐 상대방을 견제한다든가 혹은 뭐 히드라가 그냥 다시 모아두고 번호! 뭐 이런 상대방의 커세어 리버에 딱 맞는 대응해야 됩니다. 네. 어중간한 병력 이것저것 모아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진짜 커세어 리버 실수 없는 플레이로 잘 알려져 있는 김태형이 실수했다고 그냥 그 워낙 그 정경 플레이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태경 표현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달랐어요. 오늘 네.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싸우는 겁니다. 김태경. 뭐 매너파일런 당했을 때만 해도 약간 기분이 나빴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찬호 선수가 흔들렸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시리아 처리 멀티 다 이어가면서 지금도 안정적으로 상대에 맞춰서 오버로드를 볼 거 다 맞잖아요.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네. 그렇지 양 선수 모두 예, 초중반에 안전하게 원하는 대로 넘겼고요. 일단은 커세어를 오버로드 한 두세 개라도 잡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이겠지만 박찬수 선수가 굉장히 이제 깔끔 드래곤 맞아 드래곤 잡고 와 바로 빠른 저글링으로 제대로 쳤어요 지금. 그리고 저글링이 스피더만 되면 본진 난입도 저 입구 쪽으로 예. 한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자 일단 보는 게 중요한 거군요. 자 맞으면서 일단 셔틀 하나 움직이니까 존재까지 파악을 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세어 꾸준히 늘리는 것도 확인했어요. 리버 네. 다 봤어요 네. 진짜. 잡고 두 개까지도 가능해요. 두 개까지 살짝 뺐다가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네. 50원어치 또 방해한 거예요. 이일 몇 개가 뭉쳐있는 저 그룹 네. 읽어낼 게 일을 못했어요. 저글링이 8마리가 드래곤 하나 잡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얘네는 그래 본전 뽑았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현 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저글링이 흔들려서 안 되겠죠. 예, 프로토스와 저그의 자원 수급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프로토스 김태균 선수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커세어 리버 빌드 자체가 원래 실패가 거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빌드 아니겠습니까? 네. 시드라가 다수 모이기 시작했고요. 자, 커세어. 하지만 자신의 그 의도 자체는 노출됐습니다. 최신판 정보를 공개했어요. 잠시 동안 예, 뭐 렉이 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경기 진행은 전혀 없고요. 네. 진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 커세어 리버 언덕에 있고 뭐 바람질을 치라든지 언덕에 확보하면서 멀티 지역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김태균 선수 커세어 리버를 한번 칠 생각이죠. 멀티 지역을 한번 노릴 생각입니다. 커세어의 공일업 됐으면 이제 출발이죠. 네. 자, 알면서도 못 막는 커세어 리버 공격이에요. 김태경은요. 커세어 비딩도 높이고 그리고 길을 엽니다. 그런데 박찬수 선수가 굉장히 꼼꼼하죠. 보통 이럴 때는 자기 할 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대처가 완벽합니다. 멀티저 안정화시켰죠. 그리고 히드라가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금 멀티를 만약에 노린다 그렇다면 히드라가 러시 가면 되고 네. 일단 김태경 선수는 굉장히 지금 엄청난 컨트롤로 피해를 알고 있는 상대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셔틀을 한 대를 없는 게 보이지 않는 빈점을 찾아야 되는 위함으로 썬컨도 하나 있어. 썬컨도 하나 있어. 박찬수 진짜 기세가 완전 무섭네요. 한 방을 쐈어요. 네. 네, 오기만 해봐라 이런 느낌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와 그래도 조금 더 피해를 주지 못했을 것 같았는데 셔틀! 예, 지금 셔틀 하나 잡히면 김태균 선수는 그냥 햇빛 공격도 못하는데
중간 지역 됩니다. 중간 지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세고 계속 맞아요. 와, 박찬수 선수는 네. 저거 하나 잡으면서 그렇게 경기 네. 끝내버리는 거예요. 선수들 저만큼 때려놓은 것 자체가 이제 다시 못 가게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작전에 못 써요. 여러분들 겁나서 쓰겠습니까? 네. 김태현 선수는 이게 리버 잡히면 어떻게 되냐. 언덕에 툴을 먹어있어요. 이 중앙을 멀티할 수가 있지. 원리버 하나 가지고 멀티 시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방찌러시는 상대를 히드라 다수예요. 아, 셔틀 체력까지 포함해서 리버 체력과 다름없는데 셔틀 체력 많이 뻗었어요. 오, 그냥 정면을 지금 바럽질럭과 리버를 한번 꽉 하고 한번 지금 뭉쳐서 쏘겠다라는 생각도. 네. 움직임은 봤거든요. 움직임 박자수가 봤어요. 아직 바람들지 않았고요. 셔틀 때문에 병력이 예, 뭐 여러 지역이 나눠 있을 때 한번 가겠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그냥 사지로 들어가는 길 같습니다. 가지 않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네. 자, 그렇게 소리를 울리면서 아, 리버 두 개! 네, 조심스럽게 옵적으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플레이는 좋아요. 네. 어, 이거 박찬수 선수 없어 보이던 빈틈을 억지로 찾아서 지금 네. 들어왔어요. 원래 빈틈을 없어요. 원래 빈틈을 없애 만드는 거죠. 오, 그리고 지금 나갔으면 거세우는 패스터리. 자,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공격 당기 시작했는데 박찬수 네. 수비합니까? 패스터리만 딱 치고 빠져야죠. 서비스 셔틀. 네, 지금 뒤로 리버가 숨는 건데 히드라 탑스 다 뭉쳐있다가 이 오, 언덕 위까지 아예. 오, 승부수예요. 네, 히드라가 상대편 병력 따라만다 이럴 겁니까? 좁은 데서. 오, 성크리 지금 리버 네, 상대에서 죽었죠? 성크리 먼저 서커, 네, 위쪽 상황 어떻죠? 아, 리버가 계속 서커를 하고 있어요. 선수가 이걸 막혀도 꽤나 지금 손가락 보고 있습니다. 네. 리버도 잘라서 본진! 본진까지 제대로 들어가서 아, 성크리! 아, 성크리 없습니다. 네, 뒤에 더는 안 됩니다. 뒤에 더는 안 돼요. 시도가 많아요, 히드라. 이거. 네. 영러씨. 네. 그 다음 작전 어떡합니까? 히드라 지금 두 분에 넘어요. 지금 네. 영러씨. 언덕 쪽에 이제 캐논이 있어가지고 몇 개나 있겠습니까? 지금 몰라요. 지금 일꾼은 잡혔을지 몰라도 히드라는 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컬트로 오버한테 계속 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꼼짝하게. 이미 남아있는 병력이 많아요. 남아있는 병력이 다 뽑을 필요 없어요. 지금 딴 거 필요 없어. 히드라 바로 고고싱이라서. 네. 지금 필요한 건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고고싱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히드라 오버로 누가 잡히고 일꾼 잡히고 뭔 상관이니까 이만큼 많이 모아라. 세계가 완성이 될 때 그나마 가능성을 얘기하세요. 오바입니다. 자, 리버그로 전진되면 안 되죠. 노출되면 자살 특공대가 바로 가서 제 잡으러 가요. 오버로도 아마 까만히 잡아줬을 건 아, 그나마 아니군요. 네, 네, 스포 콜론이에 히드라도 말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수비를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박찬 선수가 완전히 기세 탔어요. 이거는 네. 진짜 이미 박규준 선수가 자, 위에 리버로 숨겨서 리버! 만세부로 있어, 만세부로 리버다운 자살 공격! 죽은 선수 한방도! 자, 잡아줬습니다. 아, 이거 큰데요. 하지만 아직 다 뚫린 건 아니에요. 다 뚫려. 다시 바깥에다 갇혀야 돼요, 김태경. 네, 어느 정도 수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공격까지 이어지기에는 지금 자원적으로, 상황적으로 완전히, 네. 아, 김태경 선수가 위기에 몰렸어요. 예, 네, 지금 이제 김태경 선수가 본진 입구 지역을 리버로 뚫는다?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이템플러를 언덕 지키면서 지금은 본진 다크드랍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셔틀이 나와서 다크드랍 맞아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금 박찬 선수가 어! 이렇게 또 병력을 흘리네요. 김태규의 거센 플레이에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힘들거든요. 평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진짜 네. 곳곳에 방어탑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동 반응이에요. 컨트롤을 잡더라도. 그래서 지금 일반 역전을 누릴 만한 유닛은 본진 다크 두 개 더 있고요. 그리고 앞마당 쪽에 하이템플러 두 개 뚫으면서 사이언릭 스톰으로 상대방의 잠시 동안 병력 생산을 중단시키는 플레이입니다. 네. 지금 그냥 힘싸움으로 어, 나 지금부터 물량 자신 있어! 이런 생각 바로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하신 그 보통 맥에도 입스타거든요. 이게 네. 뒤에 박찬수가 기세 타가지고 자신있게 나오고 있는 게 별도로 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네. 떨어질 겁니까? 이 한 방에 진짜 얼마나 큰 게 걸려있습니까? 진짜 그동안의 노력, 또 마을리를 향한 티켓 모든 것들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팬들의 어떤 성원, 염원, 선수들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감독의 노력, 또 코칭 스태프, 프런트 아. 이런 노력들이 박찬수! 네. 아, 박찬수. 러커까지 나오고 있어요. 러커까지 그러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바이보 싸움에서 당연히 너네 테란 잡으려고 김태경 구조를 내밀겠지? 그 뜸을 박찬수 내민 거예요. 네. 네. 그래, 완전히 너무 좋습니다. 박태면 네. 지금 미버가 예, 기다리고 있는 질러 뭐 질러 그런 쌤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무난하게만 우선 네. 러커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수비하는 데 쓰고 박찬현 선수는 지금 이 유리한 상황에 멀티를 다섯 번 하면서 더 많은 멀티를 하면서 하이브하고 하이브 유닛이 디파일러까지 활용했으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나서서 뭐 하기는 특공작전밖에 없거든요. 네. 게릴라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1석 또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가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타이밍이에요. 네, 어차피 정면 승부를 못합니다. 김태경 빈틈 찾는 거죠. 그래서 김태경 선수가 정말 전성기적 하던 동시다발적 견제 프로토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화려한 플레이가 필요해요. 네, 아 이번에 오버로드까지 왔어요. 네, 옵저버 옵저버 잡고 자 옵저버만 지키면 자 옵저버 들어갑니까? 다 보이는 데 맞죠? 무난하게 맞죠? 다 보이면 화가 안 나죠? 여기서 또 잡을게요. 아 두 번에 보면 야, 너무 쉽게. 네, 이런 수비가 나오면서 타이산 프로 드랍이었지 다크즈라 카트도 한 번만 딱 성공해주면 네. 이거 완전히 박찬수 윈. 이런 아주 진짜 스타키즈 만세 부르고 있는데 박찬수 경쟁에만 주는 거 같은 조용히 팀이 있어요. 지금이에요. 이거에 나갔어요. 아, 살려놔야지. 일단은 셔터 살려놔야지. 네. 자, 보세요. 지금 번아웃 대신 맞아. 자, 아무튼 박찬수 선수가 방금 전 두 번의 공격에 실패를 통해서 병중을 많이 소모했어요. 네, 그냥 날렸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박찬수 선수가 유리하겠지만 저 셔틀 플레이가 한 번만 제대로 나와주면 김태경 선수 이거 진짜 기적의 역전승 나오지 말란 법이 네, 없어요. 김태경이 또 그거 장본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의 혁명가라는 뭐 어떤 팬분이 시어플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딱 그렇게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찬수 선수는 상대방의 기적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입구 좀 살짝 막아주면서 지금 해철이 많지 않습니까? 무리하지 않고 상대방의 견제를 미리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네. 됩니다.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오, 이거 좋아요. 나가면 안 돼요. 템포로 일단 대기 입구한 대기 좀 너무 잘하서 자 이러면서 툭툭 쳐지면서 이제 분위기 끌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멀티 돌아가고요. 네, 일단 맞은 거 자체가 지금 기분이 나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가장 영향가가 많은 지역은 지금 미나랄 멀티 미네랄들이 촘촘히 뭉쳐있기 때문에 사이오닉스톤 두 방이면 일곱 다 녹아요. 아 그런 피해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일단 박찬수 선수가 현재까지의 대처는 좋고요. 지금처럼 안전하게 맞게 되면 일단은 박찬수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자 곳곳에 방어탑을 잘 깔아놓기 깔아놨습니다만은 자 김태경 위치 잘 보면 어디 내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끊임없이 네. 해줘야 됩니다. 먹을 게 별로 없고요. 미네랄 멀티가 해야 돼. 여기가 바로 정말 진수성찬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데 딱 떨어지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한 방에 비빔밥으로 다 되는 거야. 야 이제 제대로 그렇죠. 와, 잘 뺐어요. 잘 뺐는데 그리고 한 번 더 많아. 많아 없어. 네. 여기 빨리 좀 한 점으로 걷어내야 돼요. 서 있어야 되는데 박찬호 선수가 꼼꼼해서 이거 설마 놓치는 거 아니겠죠? 네, 이렇게 좋은 위치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데 만화가 없네요. 아 그러면서 이제 11시 쪽 확장기지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하더라도 잠을 몰아치고 하이브 체제로 가면은 프로토스에 이기기 어려워요. 하나의 멀티만 더 성공하면 김태경 선수 네, 그래서 네. 지금 김태경 선수는 정말 커세어, 리버, 다크 템플러, 하이 템플러, 아칸이라든지 정말 조합된 병력 적의 200병력이 오더라도 공격을 가지 못하지만 막을 수 있는 병력의 조합을 갖추면서 멀티를 하나 늦지만 200의 유닛을 알차게 모아야 돼요. 단순히 200을 모았는데 질럿이 다수다 이렇게 되면 그냥 지는 거고요. 하나하나를 정말 알짜게 병력들만 모아줘야 됩니다. 네. 아 이제 자원 상황이 뭐 일찌감치 열렸습니다만 이제는 뭐 과다한 만큼 자원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박찬수 자 그런데 김태형도 이제 나오고 플래그 뭐 정통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야 여기 러커로 길 와 연탄 조이기 네. 제대로 들어가도 많이 해놨고 시스템 자체를 절대 프로토스가 그냥 뭐 역전이라는 걸 어떤 나올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네. 박찬우 선수가 지금 아주 섬세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운명에 말리진 않겠다로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만 김태형도 자 이렇게 공급병력 갖춰서 이제 나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역시 지금 저그 박찬수 선수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자리잡기와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플레이와 그냥 뭉쳐있다가 상대방이 다가오게 하면서 사이렉스를 네. 사용해줘야 돼요. 네. 정말 잘해주는데요. 자, 와 플레이가 먹었고 네, 박찬수 너무 꼼꼼합니다. 아 플레이가 복판에 들어갔어요. 로커가 다수 있는 가운데 막 빨리 거들면서 뒤쪽에 로커 그렇죠. 테이로도 차단됐어요 이러면요. 테이로 맵 차단이에요. 맵 때문이지 진짜 신상무 선수보다 분위기 더 좋은 건 원래 나야.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삼방에 돼요. 리버를 호위하면서 사이언스톱이 제대로 터져야 되고 네. 박찬수 여기서 혹시라도 좀 쉽게 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 근데 로커가 제대로 떨어졌어요. 와 기쁘네요. 전면 그리고 하지만 대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일단 이 멀티는 날아가다 하던 11시 두개 멀티 날린다는 생각으로 김태경 선수 이거 하나 죽어 이거 하나 죽어 두세개 빼서 되는 거예요. 와, 아, 내 맞춰 옵저버 없어요. 옵저버 늦어. 옵저버 빨리 밀어야 됩니다. 박태기 사람 해처리가 정말 많아요. 네, 떡밥으로는 죽어요. 빨리 밀어야 돼. 박태기 못 밀면 싸움만의 사람은 그 유닛 싸움만의 사람 안 돼요. 지금 또 단순 저글링만 나오다가는 악한과 리버 조합 저 리버가 굉장히 효자네요. 제대로 정말 럭커를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네, 있습니다. 자 이러면 순식간 해처리 깰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체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리버가 얼마나 더 오래 살려서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소모만 시켜주면 결국 막힌다는 네, 거죠. 아 썬크네 지금 아까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해처리 건재예요. 썬크 어차피 깨져서 무슨 상관입니까. 지킬 수만 있으면 되는데요. 확장기들 못 깼어. 확장기들 못 깨고 그냥 싸움만 하고 10만 다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수 선수는 에서 한술 더 떠서 상대방이 러시 올 때 병력에 1구 빼놨었어요. 자원패가 없었다라는 거죠. 밀려야 12시 안 밀려. 근데 11시, 거기서 싸워주면서 11시 가져가잖아. 11시 김특희 가져가잖아요. 김태경 선수 미나라 멀티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였다라면 가능, 예, 그래,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게 웬 건가요? 아, 너 울트라. 이제 뭐, 컨트롤 적당히 해도 되는 체제가 좀 더 있으면 네. 살짝 집니다, 진짜. 하필이면 리버가 다 없어졌을 때, 리버가 죽었을 때, 울트라가니요. 네. 너무 맞습니까? 저 울트라가. 아, 이게 어택 당준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합도 초라합니다. 저 보이는 한 부대 반가랭이 유닛들이 모두 다 악한이었다라면. 예, 네, 그런데 지금 자원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김태경 선수! 네, 막판 용병술, 박찬수 선수의 과감한 카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저그카드! 공격명령 떨어지게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떨어지자마자 떨어지기도 전에 플레이그 뒤집었었어요! 좋습니다. 플레이그를 고스란히 뒤집었으면서, 예. 네. 그리고 이러면 진짜 울트라가, 정말 놀이판이 만들어져 있으면 울트라가 이제 주위 하나로 온 거예요. 주인공으로 왔어요. 모든 나만은 다 울트라 할 수 있어요. 저글링 안 뽑고 울트라 뽑고 될 정도로 지금 자원소와 불독하고 치고 해처리가 많습니다. 멀티 5개 2개. 네. 이게 취소를 못하겠어요. 취소하면 해주시고. 지금 전장 고수 들어오고 있는데 스파크트 팀들은 지금 일어나서 기립한 상태에서 박수 치고 있답니다. 네. 그 세레모니 하고 있대요 지금요. 경기 안 끝났는데 세레모니 중을 합니다 지금 이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오버로드도 없이 플래그로 그냥 다크테 플러를 봐버리고 아 두세팀까지 1인 다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셔틀 이제 뭐 예전엔 김태균의 셔틀에 모든 카메라가 집중됐어. 이제 별 관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박찬수 선수가 언제 공격 명령을 내릴지 관심이 생겨가는 상황 네.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병력만 딱 모아서 배정하고 딱 튀어가지고 어떻게 찍으면 계속 몰아붙이면 싸우는 식으로 어택당 찍어놔도 지지 스파키즈! 아 스파키즈가 결국 SK텔레콤까지 꺾는군요. 이게 대체 여전승입니까? 아니 근데 기적의 8연승입니다. 네. 미라클 했는데 진짜 미라클이고 이러다 우승까지 해버리면 아 진짜 스파키즈 엄청난 스파키즈 네. 스파크를 튀기고 있어요. 아 본센들은 단 한 번 출전 제일 마지막 경기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 박찬수가 팀의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점으로 박적 때문에 행패를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진짜 기분 터지네요. 정말 뽕뽕 숨긴 보람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 중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쭉까지 보만의 플레이. 아 반면에 김태경 선수는 네, 결국 아쉬운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슬슬 눈물이 나오는 게 정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김태형 선수 얼마나 팀을 위해서 동원하고 싶었겠어요. 다른 거 없을 겁니다. 자신의 명예, 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팀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 마인드 그거 하나만으로 마지막 경기에서 김태형 선수에게 아 정말 눈물은 진짜 제가 가슴이 짠하네요. 네, 두 경기 남았다는 것 자체로 팀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이기고 지는 거야 선수에게 늘상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오늘은 스파키자 다릅니다. 김태경을 가장 힘든 김태경을 두 경기 연속으로 잡아내고 또 김부대 선수 신재대의 역할을 해주고 네. 미선 선수들이 무너졌습니다. 심장만 걸리 이러니까 그냥 광안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미라클 분위기 현재 분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네요. 결승까지도 이거 3선 연속한 1팀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와 이거 웃기네 스파티지 우리 역시 이거 네, 그냥 조용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프로토스가 강한 3선 됐는데 박찬수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박찬수도 이렇게 자주 안 쓴 맵에 나와서 포르토스 빡빡 잡아준다면 호영무 성장으로 가도 부담스러워요. 진짜 강한이 이미 몇 번 올라와 봤던 SK 텔레콤 T1을 우리가 또 화려하게 강한이에서 맞이해서
이겨주겠다 또 삼성이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파티지 올라오는 게 더 무서웠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안정적인 팀플과 또 완전히 탄력받은 날개단 이 개인전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SK텔레콤도 정말 준비 많이 하고 훈련 네. 많이 했겠습니다만 그 에이스 결정전 그때 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경기까지 5대 박빙에 너무나도 치열했던 조금 멋진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마지막 그 한 장의 카드 마지막 마무리가 안 돼서 결국 지고 말았네요. 네, 고인규, 박재혁 그리고 권호혁, 윤정민으로 이어지는 3개의 세트를 잡아내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은 김태경이 오늘도 뭐 거의 경태를 낸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경기했었는데 이게 결과만 떨어진 거 저희 기사가 사실 이런 역태 충격 또 팀에 아주 패를 끼쳤다는 어떤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생겨와가지고 다음 시즌에도 막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이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위에서 격려해주고 전성기의 김태경 선수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우리 팬 많지 않습니까 팬분들 경영가의 어떤 사랑하는 모습 저도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그럼요. 박영원 감독 대행 체제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계속 다 하위권에서 맴돌던 SK텔레콤 뭐 단번에 전국팀 2위로 플레이오프 직행 이 성과예요. 그렇죠. 한두에 뭐 배부르려 배부르죠. 정규팀 올라가자마자 2등 했는데 예, 10개 팀 중에 총 최종 순위 3위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첫 비밀에 잘한 성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도전 선수 김태경 선수가 조금만 더 중간 경기에서 조금만 더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되면 SK텔레콤 T1 다음 시즌 멀지 않았어요. 다음 시즌 결승도 광활히 우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멋진 승리 끝에 플레이오프 잡아내고 광안리로 가게 되는 이제 스파키스 6월 16일이었죠. 그때부터 연승이 시작이 됐죠. 네, 아무튼 그때쯤이 하여튼 6월 중순 때문인데 그때부터 스파키스가 1등은 삼성전자하고 정규 시즌 2등은 SK텔레콤이었는데 온통 얘기를 스파키스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다시 또 에이스전들 끝에 올라갔습니다. 네, 6월 18일 STX전을 3대0으로 이긴 다음에 3대0 네 번을 연달아 이긴 다음에 SKT전을 다시 만나서 첫 턴에 0대3으로 진 그 서력을 에이스결정전 빌리키로 승리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르카프도 이겨주고 STX도 3-4위전 준플레이오프에서 이겨주고 아 진짜 이거 미라클 그때부터 소리가 나왔죠? 네, 어디로부터 축하전을 받는 것이 대할 수 없습니다. 아마 슈퍼 미라클 네, 코징 스텝이 가장 행복할 때 경기 끝나고 나서 이겼다고 전화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만큼 굉장히 뜻깊은 날들 하루하루를 정말 오케이 스파키 팀을 새 역사를 써나가면서 본인들의 팀의 역사에 네. 길이 남을 지금 기록들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스파키스 연속 재칼을 쫙 세우면서 완전히 2008 시즌 e스포츠계에서 저승사자예요. 르카프를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면서 그냥 탈락시켜버렸죠. STX 끝내버렸죠. 오늘 SK텔레콤까지 끝내버렸습니다. 광안리에서 삼성전자를 또 끝낼 수도 있어요.